오늘 우리 시장 자고 일어나니까 젠슨황 CEO가 추석 선물을 보내놨더라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호재의 유익이 되면서 양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7% 올라가면서 2547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추가 상승합니다. 2.5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27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좀 수급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97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80억 원의 사자세, 개인 역시도 91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5억 원, 또 한 번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62억 원 순 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688억 원어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업종,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크게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전자 장비와 기기 업종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방송과 엔터 마이너스권이고 보험 업종 역시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한 영향인데요. 반도체와 연관된 테마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15,130원이고요. IMT가 10.45% 급등하면서 9,4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8.47% 올라갑니다. 37,1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윈팩이 10.3% 급등하면서 1,528원. YC 역시도 12.39% 시세를 내면서 12,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오킨스 전자가 25.6%,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시세 분출 중입니다. 6,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콘이 11.74% 올라가면서 11,800원, 네오셈이 8.74% 상승하며 8,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LB가 6% 가까이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 5.7% 강세로 현재 거래가 1,6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빠질 수가 없죠.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 18.46% 시세 분출하면서 14,4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8.36% 올라갑니다. 2,600원. 에이펙트가 8.25% 상승하면서 3,2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온칩스 역시도 8% 가까이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5.17%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 이슈보다는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지금 핫한 테마 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정바이오는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후에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10%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740원이고요. K-엔솔은 액침냉각 관련주로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액체냉각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덩달아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5.39% 강세인데 현재 거래가 16,630원이고요. 그 밖에 신성ENG가 2.3%, SI가 2.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텍 역시도 0.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